올라, 아우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픽카드 깎는 장인으로 불리우는 이 사파이어에서 RX5700XD 펄스에 이어 상위 버전 니트로를 출시했습니다. 펄스는 유저들의 심박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뭔가 약간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그런 유저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사파이어는 이제 니트로로 유저들의 질주 본능을 깨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박싱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드디어 3펜이 적용되었습니다. 2.5 슬롯의 두께를 자랑하는데 그만큼 두터운 방열판과 함께 쿨링에 상당히 신경 쓴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밋밋한 전면 디자인과는 다르게 옆면으로 사파이어 로고가 자리 잡고 있으며 상당히 고급스러운 RGB 조명도 지원합니다. 후면은 실버와 블랙 투톤 컬러의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덮어놓기보다는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냉각에 신경 쓴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펄스에서 뭔가 좀 아쉬웠던 이 감성에 대해서도 니트로는 제대로 RGB 감성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컬러가 좀 고급스럽다.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전원은 듀얼 8핀 전원을 탑재하고 있으며 출력 포트는 2개의 DP 포트와 또 2개의 HDMI 포트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벤치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펄스 때 사파이어가 강조했던 이 트릭스 부스트를 정식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아서 써보질 못했었는데 9월 10일 드디어 정식 버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릭스 프로그램이 니트로도 지원하기 때문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마크 벤치입니다. 타임스파이 벤치 스코어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기준 9084점이 나왔습니다. 이 비슷한 구간대의 테스트했던 그래픽 카드의 점수와 비교해 본다면 타임스파이 점수 기준으로는 2060 슈퍼와 비슷한 스코어대로 진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이어 스트라이커의 벤치의 경우 그래픽 스코어 기준 27473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리뷰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긴 한데 파이어 스트라이커의 경우 전반적으로 라디온 그래픽 카드 계열의 점수가 좀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일단 최근 측정된 다른 그래픽 카드들의 점수와 비교를 해보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파이어 스트라이커의 점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거의 2080 슈퍼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보여주는 성능은 어떨까요? 이 몇 가지 게임들의 인게임 벤치 결과 및 평균 프레임을 기준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디비전2의 경우 QHD 울트라에서는 2060 슈퍼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5700XT 펄스와도 비슷한 성능이고요. FHD에서는 2060 슈퍼보다 3프레임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뭐 이거는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의 경우 QHD에서 2060 슈퍼와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FHD에서는 2070 슈퍼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성능 차이가 난다고 보기보다는 게임이 워낙 프레임이 안 나와요. 이 게임이 사실 어크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야, 배틀그라운드는 훈련장 기준으로 QHD와 FHD 옵션에서 렌더링 120에 올 울트라 그리고 렌더링 100에 국민 옵션으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배그 QHD 렌더링 120에 올 울트라의 경우 2060 슈퍼와 2070 슈퍼 이 중간쯤의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5700XT 펄스와 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QHD 렌더링 100 국민 옵션의 경우는 2060 슈퍼보다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배그 FHD 렌더링 120 올 울트라의 경우 QHD와 비슷하게 2060 슈퍼와 2070 슈퍼 이 중간의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FHD 렌더링 100 국민 옵션의 경우 2060 슈퍼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5700XT 펄스를 리뷰할 때 사파이어에서 새롭게 선보인 트릭스 부스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당시에는 정식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아서 트릭스 부스트까지는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었는데 9월 10일 사파이어는 트릭스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니트로 테스트에서 이 트릭스 부스트 기능을 테스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트릭스 부스트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이 테스트 장면을 보여드리면서도 당시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트릭스 부스트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게임에서 해상도 설정을 할 때 트릭스 부스트의 설정에 따라서 설정 가능한 해상도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트릭스 부스트에서 퀄리티에 중점을 둘수록 원본 해상도에 가깝게 뭐 또는 퍼포먼스에 중점을 둘수록 원본 해상도보다는
저해상도로 설정 가능한 해상도가 추가된다는 거죠. 결국 인게임에서 선택하는 해상도는 QHD 또는 FHD보다 낮은 해상도를 선택을 하고 트릭스 부스트에서 이걸 QHD 또는 FHD로 업스케일링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업스케일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원본 해상도가 낮아지면서 프레임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뭐 눈속임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그때 방송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QHD 해상도와 FHD 해상도를 기준으로 트릭스 부스트를 쓴 것과 그 다음에 쓰지 않은 것에 이미지 스샷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독특한 업스케일링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과연 게임의 프레임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릭스 부스트의 설정은 기본값으로 진행했습니다. 디비전2의 경우 QHD는 무려 23프레임이 증가해서 2080 슈퍼와 동일한 프레임을 보여주었고요. FHD의 경우 31프레임이 증가했고 2080 슈퍼보다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레인보우 6 시즈의 경우 QHD는 67프레임이 증가했고요. 2080 슈퍼보다 20프레임 이상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FHD의 경우 60프레임이 증가했고 2080 슈퍼보다 30프레임 정도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는 QHD에서 한 8프레임 정도가 증가했고요. FHD에서는 한 9프레임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가 거의 그래픽카드들의 무덤이에요, 무덤. 예, 프레임이 진짜 안 나와요. 예,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QHD 렌더링 120의 올 울트라의 경우 26프레임이 증가했고요. 2080 슈퍼보다 높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QHD 렌더링 100의 국민 옵션의 경우 56프레임이 증가했고요. 2080 슈퍼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FHD의 렌더링 120의 올 울트라의 경우라면 29프레임이 증가를 했고 2080 슈퍼급의 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FHD 렌더링 100의 국민 옵션의 경우 33프레임이 증가했고 2070 슈퍼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실내 온도 28도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음에도 팬 소음은 거의 신경 쓰지 못할 수준으로 정숙했고요. 센서 프로그램에서 측정되는 온도 역시 상당히 낮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컷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예, 깔끔하게 떨어지면 좋은데 갈수록 그래픽 카드들의 이 성능 벤치가 참 애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게임마다 보여주는 성능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게임의 최적화 부분에 따라서 성능은 경쟁사 대비 2060 슈퍼급이 될 수도 있고 2070 슈퍼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건 게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6 시즈를 주로 하는 분들이라면 5700XT가 일단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니트로는 상당히 좋은 성능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이 트릭스 부스트인데 일단 사파이어의 마케팅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인 것은 맞아요. 원본 해상도를 낮추고 프레임을 올리고 보여지는 화면은 업스케일링을 한다. 뭐 거기에 라데온 이미지 샤플링 기술을 더해서 최대한 업스케일링 된 이미지의 퀄리티를 유지한다. 요 부분은 상당히 참신했는데 이 기술에 대한 호불호는 사용자마다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쨌든 트릭스 부스트를 적용할 경우 저는 벤치에서 이 기본값인 중간 정도의 설정으로 테스트를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대부분 경쟁사의 2080 슈퍼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게임에서는 이 기술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이제 갓 나왔으니까 말이죠. 판단은 여러분들 각각의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문제는 가격이겠죠. 이 리뷰를 보신다면 뭐 아마 이후 며칠 안에 출시될 예정이니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현명한 소비 생활에 조금이나마 이 리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뭐 어떤 의미든 확실히 기본적인 성능과 감성을 모두 잡은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니트로 사파이어가 5700XT에 제대로 감성을 더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달릴 줄 아는 스포츠카를 내놓은 느낌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진짜 이런 식이라면요, 이제 앞으로 업스케일링이 대세로 자리 잡는 거 아닐까라고 살짝 생각이 들었어요. 콘솔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방식이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뭐 콘솔에서는 비슷한 개념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는 모르겠고 프레임에 목숨 거는 분들이라면 확실히 가성비 측면에서 플러스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트로 트릭스 부스트. 와, 이제 펄스도 트릭스 부스트 쓴 거 테스트해야 되네. 일이 많다.